안녕하세요, 희야입니다. 오늘은요, 냅다 검정색부터 발라버립니다. 파란색이 보이는 이유는 나도 몰라요. 아무튼 야무지게 스파츌러로 검정색을 펴바릅니다. 사실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바로 붓으로 칠해주면 되는 건데 느낌이 좋아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. 이번에도 ASMR 느낌이군요. 아 맞다, ASMR 영상 편집해놓고 까먹었어요. 곧 올릴게요. 그렇게 신나게 칠하다 보면 책상에 묻습니다. 괜찮아요, 손은 눈보다 느리니까. 아무튼 의미 없는 손짓을 반복하다가 흥미를 잃어갈 때쯤 남은 물감을 쓱싹 덜어내고 이것들은 추상화를 그리고 난 잔해입니다. 이 그림을 갑자기 그리게 된 이유기도 하죠. 남은 물감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. 아 그리고 모르실 분들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자면, 제가 지금 쓰는 물감은 아크릴 물감이고, 아크릴 물감은 수채화 물감처럼 물에 섞어 쓸 수 있고, 물에 섞어 쓰면 반투명하게 얇게 발리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 특성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불투명하고 쨍한 색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덧바르고 있는 겁니다. 중간중간 말려주면서 진행하면 더 빠르게 가능하답니다. 다음은 냅다 흰색을 뿌립니다. 아우 신나. 칫솔 맞고요. 칫솔에 물감이랑 물이랑 섞어서 차라락 뿌리면 저렇게 별가루 같은 효과가 나온답니다. 참 쉽죠? 그리고 이것이 등장합니다. 이건 또 뭐냐고요? 안 알려줘. 아 이건 겔 미디엄이라는 건데, 쉽게 말해 네, 유광 코팅 역할이자 풀 역할을 하는 재료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접착시키고 싶다 하면 이 겔 미디엄과 섞어 바르면 됩니다. 이게 굳기 전에는 보다시피 흰색이거든요. 그래서 그림 망치는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, 저도 사실 바를 때마다 쫄리지만 마르고 나면 매직 투명해진답니다. 그리고 유광 코팅처럼 반사가 돼요. 그리고 저 수상한 재료는 굳은 물감 긁어모은 겁니다. 아유 자네들이 치워줍니다. 아니 재활용합니다. 쓱싹 좋았어.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, 요 아이를 투입할 거예요. 어디서 많이 봤죠? 맞아요, 다이소인 다이소. 네일아트 할 때 쓰는 파츠인데요, 왠지 뿌리면 예쁠 것 같아서 뿌립니다. 파츠가루를 날려.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. 엎지르는 순간 며칠 내내 반짝이 지옥을 맛보게 될 거거든. 다음날이 되었습니다. 희한은 고개를 들어 그림을 완성해야겠죠. 은색 검정색 펜으로 유니버스를 좀 더 표현해봅니다. 그럴듯한가요? 고마워요. 근데 문제는 겔 미디엄을 바른 것만 반짝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다 발라버립니다. 물을 좀 더 타서 하면 좋았을 테지만 귀찮아요. 대충 열심히 펴바릅니다. 이 정도면 됐겠지. 다시 드라이기 투입을 빠르게 해주고 뭔가 허전해서 더 넣어보려다가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검정색으로 메꿔줍니다. 파란색도 들어가고 빨간색도 들어갑니다. 티도 안 나지만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려주면 끝났습니다. 야호. 자 어때요? 가까이서 보니까 쓰레기 같다고요? 원래 그림은 멀리서 보면 희극,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유니버스였고요. 겔 미디엄 사기가 아까우시다면 물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뒷감당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, 아무튼 안녕.